네, 오늘의 승부는 김미리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흙은 양쪽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백이 날일자를 두자 흙이 이곳을 붙인 상황인데 네. 네, 이쪽을 젖혔네요. 젖힌 수로는 한 칸을 뛰는 것이 하나, 둘, 네, 백이 좀 더 확실한 느낌이 네. 있었는데 그게 더 쉬웠을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도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백도 이쪽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시금 씌워가면 안 막히나요? 네, 이곳을 씌워가야 되는데 네. 하나, 흙이 일단 둘, 이곳을 하나 밀고요. 네, 다섯, 치받아야 여섯, 하는데요. 네, 치받는다면 이쪽을 건너붙여서 이쪽을 젖히는 교환을 하는 순간 이곳에 돌파하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백도 쉽사리 건들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이건 타협의 진행인데 이쪽을 밀어가는 순간 네, 부분적으로 흙이 확실히 잘 됐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김미리 선수 방금 여섯, 표정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좀 마음에 네. 들진 않겠죠. 이곳에 흙돌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들을 좀 쉽게 둘 수 있는 30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반부터 김미리 선수가 차이를 어느 정도 벌려놨다 싶으면 좀 삐걱대는 모습이 있네요. 네, 좀 승부가 네. 크다 보니까 네, 확실히 중요한 장면에서 네. 30초 하나 결단력을 둘, 셋, 넷, 쉽게 발휘를 못해요. 여섯, 일곱, 여덟 흙의 상변에 있는 돌들 굉장히 허술하지만 백도 중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지금은 셋, 계속해서 넷, 조금씩 다섯, 여섯. 이민진 선수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이 이곳을 갈랐을 때만 하더라도 승부가 어느 정도 금방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네, 이제는 다시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이곳은 뺏길 수 없다며 뚫어갔는데요. 네, 이런 바둑이 중앙의 두터움이 정말 중요한데 그 두터움이 네. 지금 수시로 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이민진 선수가 손바람을 내죠. 이제는 중앙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는 오히려 백이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고요. 네. 연결을 하더라도 30초. 계속 흙이 하나, 백도를 둘, 괴롭힐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흙은 이곳을 민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근을 두면서 계속해서 백의 약점을 노린다면 오히려 백이 좀 괴로운 바둑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그 자리 딱 집어가네요. 김일희 선수가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꽤 큰 실수가 자꾸 나와요. 이쪽을 흑에게 뚫려준 것도 정말 큰 실수고요. 그리고 이쪽을 걸쳤을 때 이 흑돌을 살려준 것도 꽤 큰 실수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 여유 있던 초읽기까지 넘기면서 여기서 좀 더 고민을 합니다. 손 빼고 상변을 갈 순 없겠죠? 네, 이 상변 쪽은 물론 백이 잡으면 크긴 하지만 이곳과 이곳이 거의 맞보기 같은 느낌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부근에서 다섯, 가장 깔끔하고 좀 이득을 보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여기까지는 가겠죠. 흑이 계속해서 백돌을 괴롭힌다면 자연스럽게 이 흑돌들이 선수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곳을 젖힌다든지 아니면 중앙 이쪽 부분을 막아가는 30초. 것이 하나. 흑에게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백도 좀 분발을 해야 합니다. 네. 이곳에 돌이 오는 순간 하나, 백이 이쪽을 둘, 넘는 것이 이제는 셋, 생각보다는 별로 안 커요. 다섯, 여섯, 일곱. 들여다보고 사활엔 크게 문제가 없네요. 네, 들여다보고 이곳을 밀게 되면 이 한 점이 오히려 잡히기 때문에 이 흑돌의 사활에 관련이 없는 순간에는 이쪽에 넘어가는 것이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네. 30초. 하나. 네, 이민지 선수도 둘, 이쪽에 교환을 셋, 아낌없이 하고 이곳을 밀어야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확실히 중앙 쪽에서는 흑이 기분을 내고 있네요. 네, 지금은 확실히 역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흑이 선수로 듣는 순간에는 이 두 점을 깔끔하게 살리는 수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쪽 마지막. 부근에 들여다봤을 하나, 때도 둘, 백이 받는 셋, 것이 괴롭다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테고요. 네. 공백 연결 괴롭네요. 네, 초반에 이 백돌을 생각을 한다면 백이 세력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의 원인이 이쪽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을 했더라면 마지막, 그 후에도 다시 하나, 백이 이 돌이 둘, 두터워질 수 있는 셋, 기회가 있었는데 넷, 이쪽을 다섯, 젖히면서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이 정말
붙어온 돌이 열버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네요. 중앙이 다 지워진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흑에게 기분을 내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민진 선수도 한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네, 정말 쉬지 않고 몰아칩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수들까지 다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하나, 둘, 네, 백은 받아야죠. 네. 받지 다섯, 않는다면 대마가 여섯. 걸려있기 때문에 네. 네, 백은 어떻게든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수가 선수 된다면 흙이 다시 두더라도 바로 막히는 길은 피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 수를 교환을 하는 순간 네. 백은 여전히 두 점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요. 흙이 먼저 두더라도 깔끔하게 막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민하게 선수 교환은 해놨습니다만 결국 우변 쪽은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음 여섯, 같아서는 더 일곱, 들어가고 싶을 것 여섯, 같은데요. 아홉. 아, 이건 버티기인가요? 네, 글쎄요. 흙이 먼저 두더라도 잘 막히지 않는 형태인데 네. 여기 젖히면은 어떡하죠? 그래도 잡힐 만한 돌은 아니겠죠? 네, 글쎄요. 잡힐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30초. 네, 잡히지 하나, 않는다고 하더라도 둘, 네. 백이 네. 이쪽을 당장 둘 이유는 없습니다. 좌중앙 쪽에는 한 집이 마지막, 있다고 봐야 되는 하나, 건가요? 둘, 셋, 넷, 네, 그 자리도 다섯, 완벽한 네. 한 집은 여섯, 아니에요. 일곱, 여덟. 흙이 이곳을 찍는 네. 순간 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끼워 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쪽을 끼워 입고 나면 이쪽을 또 끼우는 수가 생기고요. 아, 확실한 게 아닌 거군요. 그러면 사활 문제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곳을 단수를 치고 있는 순간 다시 찝는 수가 부활을 합니다. 우변 쪽도 흙이 끊어 잡으면서 한 집 만만치가 않고요. 마지막 하나 네, 둘, 그리고 백이 셋, 넷, 이제는 살더라도 다섯, 네. 이쪽에서 일곱, 너무 많이 여섯, 당했기 때문에 아홉. 집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살려면 또 어느 정도의 악수 교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의 악수 교환이 아니라 네. 네, 정말 큰 악수를 해야 돼요. 네, 이런 곳들을 다 교환을 하고 네, 이쪽을 뭐 젖히는 것들을 교환을 다 해야 되고요.
이곳이 미는 게 선수로 듣더라도 이어서 지금은 살아있는 형태이긴 한데, 이런 곳을 잡히는 것도 다 선수이고, 마지막 하나, 이곳이 흙이 정말 둘, 셋, 두터워진다면, 넷, 이젠 다섯, 여기를 여섯, 흙이 일곱, 이런 식으로 살리는 여덟.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근도 다 흙이 선수로 듣는 거, 네, 네. 듣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변을 손뺀 후폭풍이 꽤셀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곳과 이곳이 또 맞보기예요. 젖히는 것은 흙도 젖히면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백이 이곳을 느는 것도 흙이 이곳을 젖히는 순간 이세 점이 또 잡히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도 흙이 끝내기가 깔끔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변화를 좀 주나요? 흙은 이곳을 단수를 네. 치고 백이 단수를 칠때 여기서 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냥 이곳을 따내도요. 백이 이어야 되는데 이쪽을 막아간다면 다시 막히나요? 30초. 하나, 둘, 셋, 백이 이렇게 한 점을 넷. 끊고 물론 뭐 백이 이곳의 흙에 좀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살 수는 있겠지만 흙이 자연스럽게 이도를 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잘안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네,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흙에게 넘어갔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중후반 와서는 이민진 선수가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초반에 백이 생각보다는 꽤 우세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민진 선수의 후반이 정말 강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재차 막아가면 백이 탈출을 할수 없다는 거였죠. 네, 백의 탈출은 불가능하고요. 네. 네, 백도 이쪽을 치받고 젖히면서 네, 최대한 흙도를 끊어가면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흙은
끊긴다면은 조금이라도 찝찝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여지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반발이 어렵습니다. 그 교환으로 인해 젖히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끊으러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노림수가 있는 건가요? 네, 어차피 흙이 이곳을 두면요. 네. 백은 이곳에 교환을 하고 나서 이 한 점을 잡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흙은 이곳을 늘고 이쪽을 느는 순간에 백은 이쪽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둬야 되고요. 네. 30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흙이 손이 이쪽으로 오면서 네. 다섯. 여섯, 네, 이거는 일곱, 집으로 흙이 확실히 아홉, 남아요. 열, 마지막 백이 너무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네. 네, 아까 이쪽 한 칸을 띄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쪽이 백이 입체적인 형태였는데 네, 지금은 이 백돌이 공격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한 점이 살아가는 그런 바둑이 됐기 때문에 김미리 선수가 정말 괴로울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초반 이후에 백의 집이 크게 늘질 못했습니다. 네, 백이 집이 꽤 많이 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마지막 하나, 네, 이 바둑이 이렇게 둘, 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를 노리나요? 김민희 선수는 이쪽을 끊어가면서 네, 그래도 어떻게든 네, 최대한 버티겠다는 뜻인데 네. 네, 글쎄요. 잘 백이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여기만 두더라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되면 3조차 여섯, 확보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여덟. 네, 백이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약간의 여섯, 일곱. 네, 그곳을 나가게 되면 흙이 이곳을 막는 것은 백이 네, 여기를 찝고요. 네.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곳을 먹여치고 이쪽을 끊으면 따내야 하는데요. 네, 따내야 되는데 하나, 백도 이쪽을 둘, 단수를 셋, 치면서 넷, 살아가는 형태가 다섯, 된다면 네. 이거는 일곱, 백이 좀 이득을 여덟, 많이 봤어요. 흙이 빈 삼각을 했다면 편했을 텐데 변화의 여지를 준 거네요. 네, 그렇죠. 빈 삼각을 뒀다면 네.
백이 깔끔하게 사는 수가 잘 안 보였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김미리 선수 이렇게 두는 건 잘 안 됩니다. 이제 살 수 있나요? 네, 그래도 이쪽을 네. 두면 살았죠? 네, 백은 살아 있습니다. 아까의 형태와는 네. 흙이 좀 많이 이득, 아니 백이 맞아요. 많이 이득을 보긴 하나, 했는데 둘, 과연 이 정도로 셋, 승부를 맞출 넷, 수 있을지는 다섯, 좀 여섯,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곱, 여덟. 아, 네, 그쪽을 문제가 있나요? 네, 미는 것은 자충 아닌가요? 어, 그렇네요. 막으면 흙이 여기를 막으면 이제 못 사는 거 아닌가요? 단수를 치는 것은 이쪽을 단수를 쳐서 찌른 교환이 없다면 반대로 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백은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되고요. 네. 아, 네, 이것도 단수를 치고 이쪽으로 마지막. 이어서 받는 하나,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못 살았죠. 네. 네, 그래도 중앙 쪽을 살았더라면 중앙도 깔끔하게 살고 이쪽을 끄는 만큼 상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승부는 생각보다는 미세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아직 모릅니다. 일곱, 흙도 여기서 잘 여덟, 받아쳐야 하거든요. 따내면 네 따내면 네. 흙이 이쪽을 찔러서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아, 마지막 백이 있는 것은 둘, 이어서 네. 이쪽의 교환이 의미가 네. 없고요. 다섯, 그렇다면 여섯, 이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쪽을 이어서 받게 되면 흙이 이쪽으로 받는 것은 백이 이곳을 끊고 단수를 칠 때 이쪽을 잇지 못하는 형태가 아, 되는데 네. 흙이 이쪽으로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백이 잘 안 됩니다. 어? 뒤로 받아줬어요? 이렇게 되면 살았죠? 네, 이거는 백도 살았죠. 다시 이쪽을 두면 네. 네, 이민진 선수도 이쪽을 왜 안 찔렀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기 전에 확실하게 선수를 해두고요. 네,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 상변 쪽에 백이 넘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만큼 네. 흙도 집으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백이 중앙에 갈수를 해서 살고 나면 흑은 하변 돌아와야 되는 거죠? 네, 이제는 흑이 하변을 둬야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백이 네. 있고 흑이 갈수를 하면 백은 혹시 바로 하변을 가겠다는 생각일까요? 백이 하변을 바로 가는 것은 흑이 이쪽을 이었을 때 네. 이제는 여기가 완벽한 한 집이 또 아닙니다. 하나. 네, 어차피 둘, 이곳을 잡아야 셋, 되는데. 네. 네. 다섯. 여섯, 여기를 어차피 잡아야 일곱, 되는 형태라면 글쎄요. 이 교환은 굳이 필요 없었을까요? 네, 오히려 이 한 점을 살릴 때는 손해가 될 순 있지만 네. 이 한 점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면 이 교환은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아,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굳이 한 점을 잡지 않고 그렇게 한 집을 내서 사네요. 네, 글쎄요. 그쪽으로 두는 게 과연 이득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봐도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선수 마지막 초읽기에서 결투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네, 과연 오늘 대결 어떻게 될까요? 포스트 시즌 1차전부터 굉장히 치열합니다. 마지막에 이민진 선수가 거의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놓치면서 이 바둑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만약에 흑이 단순하게 연결을 하고 백이 좌상 쪽을 차지하는 흐름이 된다면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미세할 것 같아요. 네, 김미리 선수가 이곳을 둔 것이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붙였을 때 다시 또 패가 난다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이 단수 치면 그냥 넘나요? 네, 지금 단수를 치면 네. 보통의 경우라면은 그냥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은 흑이 패감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좌상 가야겠네요. 네, 백은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둬야 되고요. 네. 이곳을 두면 흑은 여기는 하나 젖히고 이렇게 둬야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2패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흙이 하나, 이쪽에 교환을 둘, 하고 셋. 나서 네. 우변 연결을 여섯. 한다는 네, 이렇게 건가요? 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쪽 두는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는 꽤 손해이기 때문에 저 칠 때 백이 이렇게 받는 형태에 비해서는 네, 많이 손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집은 손해예요. 하지만 그냥 젖혔을 때는 또 백이 세 점을 가볍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부근에 끝내기가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내기가 거의 다섯, 없는 형태라면 흙이 여섯. 붙이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이쪽에 네. 패도 남아 있고요. 지금 이 패를 흑이 이긴다면 이 바둑은 거의 흑이 가져가겠네요. 백이 패값 나올 곳이 별로 없는 건가요? 마지막. 네, 백은 패값이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이쪽 자리뿐인데 네. 이곳에 패값을 쓰기에는 이 패를 졌을 때가 문제예요. 이 패를 지면 또 여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백도 확신이 없을 때는 이 패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단순하게 이쪽에 패감을 썼을 때 백이 패감이 많더라도 흑이 하나, 여길 젖히는 순간 백이 있고 흑이 느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이 패를 백이 이기긴 했지만 여기도 무시 못하죠. 꽤 크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곳까지는 자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횟감이 됐고요. 네, 지금은 글쎄요. 김미리 선수가 네. 생각보다 집이 많네요. 개갈 한번 해봤는데 네. 흑이 이 패를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백이 네. 우상귀 끝내기 두 번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곳은 이렇게 됐다고 계산을 한다면 결국에는 백이 이곳을 젖혀 있던지 이 한 점을 잡던지 네, 두 자리가 거의 맞보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열, 열다섯, 열여덟, 스물, 서른, 마흔, 마흔셋, 마흔여섯, 마흔일곱, 오십, 오십이, 여덟, 흑이 육십 네, 65 정도 나는데요. 네. 26, 27, 30, 31, 41, 42, 50, 55, 100도 한 60집이 나요. 그럼 아직 확실히 어느 쪽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네, 둘, 지금은 네. 셋, 흑이 패는 무조건 이겨야 다섯, 되는 상황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패를 백이 지더라도 네, 정말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잠시 패감을 받지 말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백은 연결을 했고요. 패감은 성립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김미리 선수 만약에 그 패감을 쓰고 나서 패를 지게 되면 네. 생각보다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패감이요? 네. 백이 패감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쪽을 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흑이 패를 해소를 하고 백이 이곳을 젖혀 있고 그 다음에 흑이 이쪽에 있는 끝내기를 했을 때 마지막 이쪽에 교환이 없더라면 둘, 백이 나중에 네,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두고 나서 이곳을 잇는다고 생각을 하면 흑집이 생각보다 꽤 줄어드는 형태인데 지금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그런 수단이 사라졌죠. 그렇네요. 지금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 백은 패감 거의 다 소비를 했죠. 네, 백이 패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백이 다섯, 패를 진다고 생각을 여섯, 하고 일곱, 여덟. 네, 그 상황에서 아까와 같은 끝내기 수순을 밟았더라면 네. 네, 그거는 백이 좀 남기는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가를 했을 때 반면 다섯 집 정도가 났었죠. 네, 그 정도 차이인데 백둘 네. 차례이기 때문에 백이 약간 남기는 바둑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쪽에 교환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좀 더 줄어들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이쪽은 백이 패를 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만 본다면 늘어서 끝내기를 하는 게 정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아. 셋. 네,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손에 없는 백감인가요? 네, 이것은 손에는 없죠. 네. 어차피 이쪽은 백이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은 이쪽 교환 자체는 손해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도 백은 여기를 넘고 흑이 해소를 한다면 이곳을 밀고 느는 순간 여기를 두기에는 백이 일선으로 늘어서 봤기 때문에 네. 흑은 여기 아니면 이쪽을 둬야 합니다. 네, 이곳을 둔다고 계산을 했을 때 백이 일선을 빠져서 받으면요. 마지막 흑은 이쪽을 하나, 이어야 되고 둘, 셋, 넷, 다섯. 네, 그렇다면 백이 이곳에 손이 돌아오게 된다면 네. 네, 이건 백이 확실히 남는 형세예요. 당장은 김미리 선수도 패를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패감까지 소비를 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결국은 백이 패는 물러나야 될 텐데 지금 두 선수가 패를 물러났을 때 형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패를 물러나 마지막 백이 하나, 물러난다고 생각을 네. 하고 계산을 네. 했을 때 두 선수는 패를 하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우상기를 넘고 진행을 했을 때 그렇게 미세한 승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김미리 선수의 손에 달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너무 패에도 치중을 하게 되면 판을 더 어렵게 끌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마지막 하나, 김미리 선수가 이곳을 둘, 넘었을 네. 때 이민진 선수는 네. 이 한 점을 다섯, 끊어잡으면서 여섯, 버티는 것을 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네. 네, 이 진행이 문제는 백이 이쪽 부근을 밀면서 다 패감을 쓸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다 패감으로 듣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자, 김미리 선수가 계속 패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젖혔어요? 네, 저것을 젖힌 것은 하나, 패를 둘, 하겠다는 그렇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네, 패를 하겠다는 뜻보다는 네. 네, 이쪽을 잇는다든지 호구를 친다든지 해서 끝내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 펜은 따내고 네. 또 펜은 하나 써야 되니까요. 네, 중앙 쪽에 패감이 있기 때문에 백이 패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일단은 따냅니다. 이곳을 젖힌 것은 어쩔 수 없이 패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넘고 나서 백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생각보다는 꽤 큰 손해고요. 네. 마지막. 그리고 하나, 이곳을 넘는다면 둘, 흑이 여기까지 셋, 잡으면서 넷, 버틸 수도 다섯, 있겠어요. 여섯. 정말 단순하게 네. 백이 패감으로 이쪽을 넘고 한 수 두는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쪽을 넘는 순간 흑이 먼저 여기를 하나 물어볼 거예요. 네. 아까는 이쪽을 밀고 받는 것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쪽으로 받을 수가 없죠. 뒤에 더 이상 집이 날 수가 없다는 거네요. 네, 이곳을 하나, 흑에게 당하는 둘, 순간 셋, 흑이 이쪽으로 넷, 잡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여섯, 일곱, 패를 해소하더라도 있는 게 선수가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이을 때 이쪽을 막기만 네. 하더라도 여기가 두 집이 차이가 나죠. 네. 김미리 선수 쉬운 길 놔두고 돌아서 갑니다. 자, 지금 또 변화가 생겼어요. 네. 저기는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상변이요? 백이 받았어야 되나요? 네, 백이 지금 이 한 점을 잡는 것은 이쪽을 젖혔을 때 네.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물러나야 되고요. 아, 단수 치는 것도 안 되는군요. 네, 단수를 치는 것은 이쪽을 단수를 치는 순간 네, 이거는 못 살죠? 하나, 못 살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게 좀 더 나을까요? 그게 나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흑이 어차피 이쪽을 젖히면 네. 백은 여기서 둘 데가 없습니다. 막는 것은 이어서 잡히고요. 아, 그렇네요. 네, 백은 어차피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그럼 여기도 또 선수로 당하고요. 또 문제는 이쪽을 젖히고 이런 쪽을 늘었을 때도 또 끝내기가 계속 당해요. 그렇게 끝내게 하고 우변 연결한다면 이건 개가를 일단 다시 해봐야겠어요. 집의 구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세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흑이 남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비슷하겠네요. 네, 이것도 비슷하게 진행이 네. 되겠죠. 흑이 한 집 손해를 보긴 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네. 제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이게 정확한 수순이 맞겠네요. 이쪽을 젖히면 아까 이쪽을 따내면서 받는 형태였으니까. 네. 지금 흙이 찝는 것보다 이 젖히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네, 흙이 이쪽을 찝는 것이 좋죠. 네. 흙은 여기를 찝었어야 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백이 이쪽을 잇는 순간 좀 네. 손해를 봤어요. 집이 크게 났고요. 상변만 본다면 백집이 꽤 많이 깨졌고요. 우상귀까지 많이 당했습니다. 하변의 패가 그렇게까지 컸다고 본 건데요. 네, 마지막. 계산은 해보지 하나, 않았지만 거의 둘. 백이 10집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네, 백이 이 5점을 살린 것이 10, 12, 14, 16, 17집 정도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대략 한 18에서 19 정도의 느낌인데 네. 여기는 3, 4, 5, 6, 7, 8, 9, 10, 15, 16
여기는 단순하게 세더라도 20집에 이쪽을 선수로 당하고 또 여기도 잡히잖아요. 딱 우상귀의 흑집이 늘어난 것만큼 손해를 본 거네요. 네, 그 정도 백이 네.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백이 끝내기를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하변과 좌변은 거의 맛보기 자리였기 때문에 백이 패싸움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 손해라면 역전 됐겠는데요? 네, 지금은 개관을 해보지 않았지만 네. 역전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네, 한번 하나,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백은 이쪽을 느는 끝내기가 크고요. 네. 늘고 흙이 이을 때 네, 지금 이쪽은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백이 이곳을 잇고 네, 이렇게 된다면은 끝내기가 다 두었네요. 열, 스물, 스물셋, 스물아홉, 서른, 서른다섯, 서른여섯, 마흔하나, 백이 52 정도 흙은 15 마지막 22, 23, 24, 25, 30, 네. 35, 37, 47, 50, 60 흙은 66 정도가 나네요. 그럼 차이가 적지 않은데요? 네, 아까는 백이 좀 넉넉하게 이기는 네. 느낌이었는데 그 집으로 그대로 굳어진다면 반면 10집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맞아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이상 변화가 나올 곳이 없네요. 네, 그동안 변화가 너무 많았죠. 네. 김미리 선수가 너무 어렵게 풀어갔네요. 네, 오늘 대국 중간에 정말 큰 실수가 서로에게 나오면서 네. 두 기사 모두 조금씩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대국은
약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집을 늘리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이곳을 늘리면서 받는 것은 가능한데요. 네. 네,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중에 백이 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맞아요. 결국에는 또 하나를 받아야 둘, 돼요. 그렇네요. 셋, 득이 없겠네요. 넷, 다섯. 여정이 길었던 이 대국 드디어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지금은 미세한 차이는 아니고요. 네. 네,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납니다. 챔피언 결정전으로 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 1차전. 그 승부를 결정짓는 3국인데요. 마지막 1차전은 둘, 여수 거북선이 셋, 먼저 웃을 것 같습니다. 넷. 네, 오늘 대국은 김미리 선수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겠네요. 네. 초반에도 확실히 좋은 흐름이었고 중반에 분명히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네, 그 상황에서 조금 냉정하지 못했다는 게 네, 이바둑이 패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우변 패를 흑이 따내게 되면 다시 마지막 남은 반지 패를 두고 싸우게 되고요. 네,
아까 계산을 했을 때는 한 13, 14집 정도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 네. 네, 과연 몇 집 차이로 마무리가 될지 네, 공배가 꽤 많습니다. 이 대국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결이었는데요. 중앙의 백 대마가 다 잡힐 뻔한 위기도 있었고 또 패싸움도 여러 차례 했고요. 자, 39집 대 24집, 반면 15집이면 차이가 꽤 납니다. 네, 끝내기에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네요. 네. 네, 이민진 선수가 오늘 승부를 봤네요. 8집 반을 남깁니다. 자, 준플레이오프에서 서울 부강약품이 기분 좋게 승리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는데요. 여수 거북선 1차전에서는 승리하면서 정규리그 2위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3차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만 서울 부강약품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3국이 정말 제대로 된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네, 관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재미있는 한 판이었죠. 계속 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네, 마지막에 집중력을 좀 더 보여준 이민진 선수가 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플레이오프 2차전 여수 거북선이 훨씬 여유 있게 또 임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서울 부강약품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를 준비를 해야죠. 네, 바로 이어집니다.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찾아가니까요.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기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